아,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저기 한 미국 워싱턴 거기에 이제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안 되지. 아, 제가 띄우지 마세요. 그거 짤 찾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몬테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수영 편 살짝 봤어요. 어땠어요? 윤수영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몸무게 좀 빠졌어요. 2kg 빠졌어요. 최근에 쟀을 때. 최근에 쟀을 때? 네. 90이랑 92랑 다르잖아요. 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 키도 내가 1cm 올려서 84로 해달라 그랬는데 안 올려졌어. 아니, 프로필 사진은 전 마음에 들어요. 뭐,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다른 분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확실히 이제 흑역사가 많더라고요. 아니, 좀 원태인하고 남의 게 있죠. 들어가셨나요? 네. 더그아웃에서 더그아웃 매거진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은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이 사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잘 나왔는데? 이게요? 응. 그런가? 출생은 2000년 4월 6일생. 네. 그래서 46번인가요? 사실 제가 그거를 노리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번호 중에 도안이랑 저랑 42번이나 46번을 누가 할지 이게 하고 있다가 그냥 제가 46번을 했어요. 그래서 46번 하고 이제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발표가 난 뒤에 이제 팬분께서 생일이라서 46번 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맞네요 하면서 근데 사실 그거 노리고 했다고 말했죠. 근데 저는 모르고 있는데 팬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웬만해서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솔직히 바꿀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46번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즌에 4승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6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46번이라서 4승 6승밖에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바꿀까 했는데 아빠가 4승 6승을 더하면 10승이라고 이제 바꾸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버지 말씀 듣고 안 바꾸고 10승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투 자타예요? 네, 맞아요. 저 자타예요. 아, 이거 안 보셨네. 희망도하기 자성 캠프. 나 길리 슈트 있고 왼쪽으로 쳤는데. 봤는데 왼쪽에서 친 건지는 생각 못 해요. 그 슈트가 너무 눈에 들어와가지고. 네. 저는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꿈꿔왔던 거니까 제가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이루고 또 유지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지명했을 때도 그러는데 이제 단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멘트가 있었거든요. 저는 좀 그걸 들었을 듣고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제가 대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소름이 돋아서 경북공원 테니스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진짜 그 멘트 듣고 저는 이미 딱 진짜 소름 돋아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말면 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때 어떻게 됐어? 아니 저는 이때 기억이 없어요. 진짜 이제 와서 밝히는 건데. 아니 그때 내가 다른 방송사에도 알았던 것 같은데 진짜 기억나냐 했을 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상수 형한테 홈런 맞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근데 시구할 때 울었잖아요. 울었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시구할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 블레오? 네. 아 마스코트 제였거든. 근데 왜 울었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혼자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감격해서 강변에서 온 것 같다. 아니 이렇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일단 부모님께서 그렇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네, 그 긴장되고 막 그래서 네, 울었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네, 그 여섯 살짜리 감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간 경기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밑에 뭐라고 그러죠? 아이패치. 아이패치 왜 네. 붙였어요? 까오. 아. 겉멋. 네, 멋이죠. 멋. 야간 경기에 붙여도 뭐 아무런 그게 없나요? 없죠. 그냥 겉멋. 그냥. 빨리 선크림이 이거 하얗게 떡칠한 거 봐봐. 약간 야한 경기인데 이 겉멋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죠. 그거였어요. 약간 이거 붙이면 야구가 잘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항상 한 개도 안 붙여 딱 두 개 붙였어요. 한 개 붙였는데 제가 못해 졌어요. 3학년 때 첫 선발 등판했는데 이제 한 개 붙이고 내가 차가 나갔었거든요. 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두 개를 붙였거든요. 그 뒤로 한 번 졌다. 한 번밖에 안 됐어요. 2시 경기 있을 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붙이면 사인 보기가 편하거든요. 저희 투수는 선글라스를 못 끼니까 이제 사인 볼 때랑 이게 눈이 부시니까 이걸 붙이면 햇빛을 좀 밑으로 받아주니까 확실히 사인 보고 할 때 눈이 편한 거 있는데 이 야간 경기 때 붙인 거는 겉멋.
중학교 때 이미 최고 140km를 던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141km 던졌어요. 근데 저 그때 팔꿈치가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광주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는 스피드 재는 게 없어요. 대구고등학교 이제 형들이 다음에 이제 친선 경기를 하러 갔는데 광주에 달빛 동맹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대구고등학교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그 동창회 회장님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다 오셔서 저를 보신다고 해서 이제 형들이 스피드건을 쟀는데 팔꿈치가 너무 아팠어요 그날. 그래서 그냥 던졌는데 그날 최후 우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서 대구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뼈 조각이 떨어졌대. 예, 네, 그랬었죠. 난 2주 쉬니까 또 괜찮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아 저는 고등학교는 진짜 스트레스 받았던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아파서. 네, 저 팔꿈치를 고등학교 3년 동안 3번을 다쳤어요.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1학년 때 한 번이랑 2학년 때 다쳤을 때 제가 2학년 때 3학년 형들이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인데 이제 팀의 약간 마무리식으로 맡아서 한 7회부터 뭐 9회, 6회부터 이렇게 던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선 이제 주말리그라고 예선이 있어요. 예선전 때 제가 피칭 연습이라 하죠. 그 30개, 40개밖에 안 하다가 어떤 경기에 한 90몇 개를 던진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잘 던진 경기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던지고 이제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합을 하는데 그냥 자꾸 던졌어요. 그냥 자꾸 던졌는데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그냥 근육이 다 찢어졌대요, 팔꿈치에. 그러고 나서 그냥 전국대회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와서 봐라. 그때는 뭐 아픈 게 아니고 뭐 아낀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명에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친 게 소문이 나면 그래서 숨겼는데 뭐 일부러 뭐 아낀다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상처가 없었죠. 근데 하필 또 이제 저희가 8강에서 이제 제가 한 원래 7회부터 던지잖아요. 그러면 7회부터 던져야 되는 나가야 될 상황에 제가 못 나오고 이제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8회 경기가 뒤집혀서 졌어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왜 태인이 안 썼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4강 가면 이제 대학교를 다 갈 수 있으니까 이제 형들이. 근데 제가 못 던져서 이제 4강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던져서 역전해서 또 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올라가면서 똑같은 길을 또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왜 자꾸 네가 안 던지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을 먹었죠. 이제 진통제를. 그 만병통치약 있거든요. 그게 도핑이 안 걸리고 진짜 무조건 다 먹는 그 진통제가 있는데 그거를 1년 내내 먹고 다녔어요. 이제 제가 청소년 대표팀 갔을 때 그때까지 1년 동안 하루에 뭐 3알씩 4알씩 그거를 계속 먹고 던져가지고 버티냈죠. 이제 지금은 관리를 잘해서 당이 안 아프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안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원구장 가가지고 어? 아닌데? 나 창원에서 안 던졌는데? 저 데뷔 첫 등판이 롯데예요. 부산에서. 이거 잘못 나왔어. 이거? 아니에요. 저 데뷔 첫 등판이 롯데예요. 시범 경기 말고요. 그니까 저 그냥 정규 경기. 그래요? 확인해 볼게요. 제가 NC 때 안 던졌어요. 이런 건 보통 선수들 기억이 맞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범 경기 때 동안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럼 공 짚고 던졌는데 막 땅바닥에다 꽂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막 엔트리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경기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이제 롯데랑 하는데 이제 5차에 제가 1사 만루를 만들었어요. 제가 뭐 볼넷 주고 막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5차에 지금 감독님께서 그때는 투수 코치님이셨으니까 이제 올라오시더라고요. 태인 뭐 그때는 태인 너 이거 막으면 개막 엔트리 들어간다 하면서 대신 못 막으면 못 넣어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사 만루인데 제가 프로에 상대하는데 1사 만루에 1점도 안 주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내려놨죠. 그래서 그래 뭐 맞더라도 해보자 했는데 또 원스트라이크 쓰리볼이 됐어요. 아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수가 민수형이었거든요. 이제 슬라이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맞더라도 짚고 다니자 했는데 저도 모르게 흔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슬라이더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 하면서 슬라이더를 던졌어요. 근데 경찰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막 엔트리에 들어왔거든요.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근데 그걸 겪고 나니까 데뷔전 때 이런 건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그 전날 제가 7대인가 지고 있을 때 올라가서 첫 등판을 하고 이제 그 다음 경기에 바로 홀드 상황에 제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딱 정규 시즌 딱 들어가니까 시범 경기랑 다르게 딱 잡히더라고요. 개막 엔트리 들어가니까 이게 저도 이제 한 시즌 놓게 되고 좀 더 편하게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 3월 30일 저도 기억이 나요. 아픈 기억이 좀 이날이 아마 제가 이거 박한이 데이. 맞아요. 아.
약간 마무리 상황이 되면 나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갔는데 진짜 딱 경험을 무시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마무리 상황에 처음 올라가 봤었고 페르난데스한테 안타 맞고 대주자가 제 친구 그 대한이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해보면 대한이도 신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 1점차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루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타자에 좀 더 집중을 했을 텐데 그때는 고등학교 시절이면 그냥 무사 1루에 있으면 그 대한이가 엄청 빠른 발이니까 도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자만 신경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건우 선배한테 볼넷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패턴이 좀 꼬여버렸는데 지금 다시 그 상황으로 간다면 좀 더 잘 막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생각합니다. 팀의 동료가 된 오재일 선수가 그러면 데뷔 첫 피홈런을 선사해줬는데 그 아직도 그 공이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지 지금쯤 떨어졌지 않을까요? 방금 떨어졌어 내가 봤을 때 이제쯤 떨어졌다 저기 한 미국 워싱턴 거기에 이제쯤 떨어졌을 것 같아. 만약에 투어하게 되면 못 들고 가겠네요. 워싱턴쯤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워싱턴까지 갔다 와야죠. 갔다 와서 자가격리 2주 하고 그럼 이제 캠프 좀 늦게 들어가고 이제 아 그때 제가 주자 신경 쓰느라 볼넷 줬다 했잖아요 박근호 선배한테. 그게 좀 아쉬웠다고 오차의 그때 코치님께서 잘 던졌는데 안타 맞을 수 있고 홈런 맞을 수 있고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승부를 네가 했더라면 막 원아웃 1루나 원아웃 2루 이렇게 원아웃 아웃카운트 하나라도 네가 먼저 잡았더라면 좀 긴장도 풀리고 그랬을 텐데 이제 거기서 볼넷을 주는 바람에 네가 너무 어렵게 간 것 같다고 좀 아쉽다 하고 이제 혜민이 형이 괜찮다고 막 그래서 되게 위로해주고 형들도 첫 마무리 등판에서 그게 막는 게 쉽지 않았다고.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때 제가 홈런을 안 맞고 만약 잘 막았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삼성라이즈 선발 투수로 뛰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너를 욕먹겠지만 그때 왜 홈런 맞은 게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좀 흘러가는 대로 하늘이 신이 내려주신 운명이지 않았나. 하여튼 데뷔 첫 승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약간 신들린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던지고 싶은데 다 던지고 막 진짜 그때 제리 샌즈, 박병호 선배, 뭐 하성이 형, 정우 형 진짜 키우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강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차이 감독님께서 99% 내 1%를 붙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네가 1% 로또 복권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전광판을 안 봤어요. 이 타수는 보면요 이게 답이 안 나요. 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경기 들어가기 전에 타선 확인만 하고 경기 들어가서 전광판을 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매 타자 들어오는 거 말고 이제 타자가 누군지도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때 민호 형이 2회인가 3회까지 하고 이제 대두로 맞아서 은민이 형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타자랑 막 승부했는데 제가 던지고 싶은데 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5회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6회고 하니까 7회였는데 동점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럼 뭐 좀 그래도 나름 잘 던졌다 했는데 좌우 형이 거기서 막 딱 해주길래 아 이게 소름이 이렇게 몸에 딱 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볼품 없이 막 날뛰고 막 그랬었는데 막 너가워서 계속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지금 보면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 촌스러운 것도 다 다음을 위해서 그쵸. 네, 하늘에서 내려주는 흘러가는 대로 처음 그러니까 첫 데뷔 시즌 때도 갔었고 네 다 갔죠. 두 번째 이제 오키나와 갔었을 때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일단 긴장이 좀 덜 됐고요. 일단 첫 신인 때 갔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인이 가서 거기 진짜 내노로 하는 대선배들이랑 운동을 하는 자체가 좀 딱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이때 시즌에는 그리고 그때는 개막 엔트리 목표였으니까 근데 이때는 진짜 제가 선발로서 이제 경쟁을 하러 가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좀 긴장감이 다른 긴장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이랑 또 제가 구속 늘린다고 또 말도 많이 했었고 체력 문제도 그렇게 말도 했으니까 어떤 뚜렷한 목표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개막 엔트리라는 그런 목표 말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더 성장을 하고 싶고 약간 이런 사소한 목표들을 좀 가지고 갔던 그런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진짜 되게 잘 던지는 날은 뭐가 있어요. 그냥 제가 원하던 대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생각난 게 7회까지 제가 1회에 1점을 비자책으로 주고 이제 7회까지 던지고 있었는데 이제 7회 투수가 80몇 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현도 코치님께서 90개 중반까지로 끊으면 이제 완투를 시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8회 올라가는데 이제 민호 형이 이제 7회 2루탄가 치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팔에 은민이 형으로 포수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민호 형이 저한테 이 또 던지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가본 데까지는 가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했었는데 원아웃 주자 1루에 제가 94구째인가 5구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투수 땅볼이 왔는데 이것만 잡으면 이제 병살 타러 시키면 이제 9회에도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공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살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100개 다 채우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코치님한테 이제 코치님 저 더 던지겠습니다니까 니 그거 병살타 못 시켜서 안 올려줄 거라고. 근데 올려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 다음 경기에 제가 화요일 일요일 주에 두 번 들어가는 그거라 가지고 코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경기에 진짜 그때가 제일 잘 던진 것 같아요. 7이닝 무실점 잠실에서. 예, 그 경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리해서 만약에 진짜 9회까지 던졌더라면 그 다음에 좋은 투구가 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코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한 3주 가까이 쉬었을 거예요. 비가 와서 이 턴이 좀 길었어요. 제가 한 턴 10일 정도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선발 경기였는데 창원에서 NC랑 비가 와서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인데 또 비가 와서 또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1일 만에 이제 등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실전 등판을 못하고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돼버리다 보니까 2군에서 던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피칭도 하고 좀 잘 준비해서 좀 저는 쉬어서 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또 선발 경기 날 또 하루가 밀렸어요. 그래서 밀린 날 이제 들어가는데 딱 마운드 올라갔는데 제 하체가 있잖아요. 다리가 모래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모래주머니 한 5kg씩 막 들고 딱 그러는 것 같아요. 막 마운드 올라갔는데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뭐가 안 돼요. 다리 올렸는데 막 평소보다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막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공을 보면 또 공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쪽쪽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한 7점인가 8점 내줬는데 제가 한 8점 그대로 주고 다 내려왔거든요. 2이닝 한 8실점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가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경기까지 제가 형들이 한 7, 8점 내줬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5이닝 정도 막아가면서 그 경기에 제가 승을 좀 따냈으면 쉬고 나와서 좀 좋은 기세 이어갈 수 있었는데 좀 그 경기를 좀 제가 무너진 게 진짜 한 시즌 놓고 보면 제일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똑같은 문제 후반기에 제가 페이스가 떨어지는 문제 보완하려고 작년이랑 좀 다른 방면으로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방면으로 다르게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체인지업이 제가 강점인데 체인지업 말고 다른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솔직히 저도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호 형도 그렇고 정윤호 코치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뭐 슬라이더나 커브 그런 다른 구종을 좀 더 하나 확실하게 좀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과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어릴 때부터 삼바이며 대구 출신의 성골이라는 점에서 대구 아이들에게 예쁜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왜 웃어요? 동의해야죠. 맞는데. 이거 되게 이런 얘기가 사람들 많아요. 최채용 선수랑 거의 다 짝짝한 말이잖아요. 네. 최채용 선수보다 내가 더 잘생겼다. 아 당연하죠. 뭘 질문이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나중에 다음 편으로 최채용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요거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인정할 거예요. 자기도. 아버님이 야구 감독 출신이신데 네.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성장하면서. 엄청 많이 도움 됐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물어봐요 한 번씩. 이제 제가 진짜 안 될 때는 물론 정현호 코치님도 계시지만 제가 정현호 코치님한테 많이 물어보지만 진짜 막 안 풀릴 때는 아버지랑 한 10년 넘게 저만 봐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게 안 좋다 하면 진짜 원포인트 정도는 제가 한 번씩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스승이자 아버지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야구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투구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원래 저를 내야수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왼쪽으로 던졌었대요 어릴 때. 근데 그 집에 같이 사는 형이 있었는데 그때 포수 글러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포수 글러브 끼고 막 잡는다고 오른손으로 던지기 시작했대요. 약간 류현진 선수랑 반대 케이스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좌투 우타였어요. 근데 포수 글러브 낀다고 오른쪽으로 바꾸고요. 아빠가 그때 우투 좌타가 뒤에 써서 내야수를 시킨다고 좌타로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방망이 치러 딱 들어가면 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투수 올라가면 막 말루상에 올라가고 이러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성격이 좀 정반대가 되니까 아버지가 니는 투수 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투수를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잘 던져요.
장난쳐요? 네, 진짜로. 그게 저희 찐뽕 야구라고 있거든요. 반대로 하는 야구가 있어요. 저희끼리. 반대로 치고 반대로 던져요. 그러면 좀 잘 던지면 되네요. 여섯 살 맞다. 여섯 살이에요. 어때요, 돌아주면? 힘들어요,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한 30분 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와, 체력이 1초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체력 낮았으면 후반기에 내가 잘 던졌을 텐데. 아, 근데 물론 제가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분위기를 타면 그 경기는 그냥 진짜 물 흐르듯이 그냥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즌 초에는 진짜 관중도 안 들어와서 야구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저희 형들끼리도 이제 저희 팀 선수들끼리도 좀 화이팅 많이 내면서 좀 재밌게 하자고 말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재작년에 관중이 있을 때도 재작년에 솔직히 진짜 야구가 재밌었어요. 저는 신인이었고 또 떠오에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거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올해는 작년 시즌에는 약간 분위기도 띄울려 겸 약간 좀 일부러 좀 더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눈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이너스 한 6, 7 정도 나빠요. 그래서 안경을 완전 진짜 이만큼 두꺼운 걸 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꼈는데 눈이 그럼 요만해진단 말이에요, 끼면. 그래서 좀 원래 머리도 빡빡 밀었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안경을 꼈는데 여름에 안경을 끼면 땀이 안경에 묻어요. 투구할 때, 시합할 때. 그러면서 좀 시야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렌즈를 꼈어요. 렌즈를 끼고 이제 머리가 살짝 이제 길어지면서 미남형이 됐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이미지 띄우지 마세요. 중학교 졸업하지. 띄울 거 내가 띄울게요. 아, 저희는 안 띄울게요. 아, 제가 띄우지 마세요. 그거 짤 찾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제 주위에. 그럼 이걸 보면 그 짤 찾았다고 저한테 막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올리기 없기. 약속. 아, 약속 안 해주잖아요, 약속, 지금 또. 약속, 해줘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약속해야 돼요. 약속. 내가 이거 볼 거예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진짜 올리면 내가 진짜 3집 안 찍어줄 거야, 나 진짜. 오재 선수랑 상대하면은 어떠셨어요? 답이 없어요. 뭘 던져도 맞아요. 진짜로. 제가 전력을 다해서 던지거든요. 제 그날 최고 구속이 오재일 선배님 찍혀요. 근데도 맞아요. 막 여기서 막 뒤에서 막 이상하게 맞았는데 안타 되고 앞에서 제대로 맞으면 넘어가고 뭐 답이 없어요. 제가 커브 빼고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오셨으면 제가 다음 시즌에 커브만 맞을 때까지 제가 던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직구 맞았고 이제 첫 피 홈런 때 슬라이더 맞았고 체인지업으로 말로 없는 맞았고 뭐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꼭 혼자 있을 때 안 치셔요. 투런, 쓰리런, 말로 없는 이거밖에 안 치거든요. 제가 그게 솔로 좀 솔로 홈런 안 맞았어요. 솔로 홈런 안 맞았어요. 항상 투런도 하나밖에 안 치셨어요. 투런이 두 개 맞고 쓰리런은 하나 맞고 말로 없는 두 개 맞았어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웃는 인물 찍고 하나 딱 띄웠잖아요. 의도하신 거죠? 의도했죠. 얼마나 좋은데. 하나만 게 다행이지. 웃는 거. 그래 내가 그 다 도배하려다가 너무 없어 보일까 봐 하나만 했죠. 원석이 형이 야 태진이 방언을 내려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하면서 좋아 죽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 막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반박 못하고 예 맞습니다 그랬죠. 어제 선수는 뭐라던데요? 네? 태진이 안녕 하면서 뭐 얼굴이 발레 하면서 막 그러시던데요. 좀 추가로 이런 걸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만 있어요. 키 1cm 올려주고요. 제가 83인데 84로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84에 92kg라고 원래 제가 말하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프로필에도 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프로 와서 83에 92 돼 있으니까 네, 92 돼 있으니까 1cm 줄고 몸무게 2kg가 늘었어요. 그럼 이게 돼지가 된 거잖아요. 비율로 보면 84에 90kg 돼 있으면 얼마나 몸이 좋아 보여요. 근데 83에 92kg 돼 있으니까 약간 돼지 같아 보이길래 아마 요거 영상이 나고 난 다음에 바뀔 거예요. 아 진짜요? 바뀔 수 있고 아니면 이 말까지 다 나와서 다 나와. 아 그럼 안 되지. 이 내용까지 분명히 다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이 나무 위키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유저들이 들어와서 바꿔요. 아 그럼 아무나 바꿀 수 있어요? 가령 얘네 들어서 원태인 유저가 들어와서 바꿔도 돼요. 네. 아 진짜요? 그럼 내가 좀 바꿔야겠다. 좋게 바뀐 거면 제가 한 걸로 아쉽죠. 근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걸 처음으로 이게 끝까지 다 봤거든요. 제가 모르는 것도 좀 많고 한 번씩 심심할 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데뷔 첫 10승 반열에 올랐다. 약간 이런 거 꿈 같은 말이죠. 이게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 그 꿈 꼭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다시 좀 힘든 그런 일정을 좀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얼른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올 시즌에는 좀 꽉 찬 관중이 있는 야구장에서 또 야구하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올해는 좋은 성적 내서 좀 재밌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코로나 조금만 더 힘내서 잘 극복해서 좀 좋게 또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채원 선수를 섭외할 거고, 네. 좋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그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를 얘기해 주세요. 누구한테요? 어디 선수가 최채원 선수? 아, 치영이한테요? 아, 하체랑 상체 중에 뭐가 더 긴지. 채영이 상하체 비율이 똑같거든요. 원래 하체가 사람들이 더 길잖아요. 네. 채영이 형은 상체랑 하체랑 비율이 제가 봤을 때 비슷해요.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팔 다리가 좀 짧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딱 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재라고? 아, 이거는 제가 요청하는 바고, 네. 질문은 내년에 11승 이상 할 자신이 있는지. 올 시즌 11승보다 11승 이상 할 자신이 있는지, 원태인을 잘 이끌어 줄 건지. 이제 경쟁자에서 이제 제가 우러러보는 이제 형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하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선발 경쟁자였잖아요, 캠프를 시작할 때. 근데 이제는 최영이 어떻게 보면 10승 투수 반열에 올랐고, 저는 아직 어떻게 보면 밑에 있으니까 좀 보고 배울 게 많은 투수잖아요. 저한테는 최영이 형은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 좀 좋은 주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슬라이더를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제가 네, 그런 좀 좋은 본보기인 투수가 있으니까, 저는 또 같이 로테이션 돌고 있으니까 분들께 겨울에 운동도 같이 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장난치는 것 같이 보여도 운동할 때랑 이제 야구 연습할 때는 진짜 채영이나 저나 좀 집중해서 좀 올해 또 팀도 좀 강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장님께서 좀 요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팬들의 기대 보답하려고 채영이나 저나 좀 올해는 뒤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